단독주택에 살고 싶지만 비싼 땅값이 늘 부담이죠. 하지만 자투리 땅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고 합니다.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소개해드립니다. 네, 저는 지금 성북구 하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이곳에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그런데 그 주택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?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비싼 전셋값과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 염증을 느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협소주택이 대안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. 오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. 오늘은 이 협소주택의 특징을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. 먼저 첫 번째, 협소주택은 버려진 땅에 지어진다? 실제로 협소주택은 삼각골이거나 찌그러져 있어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투리 땅, 또는 빌라 같은 다세대 건물을 세우기 위해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홀로 남겨진 땅에 짓는 게 보통입니다. 다음 두 번째, 아파트 전세금만 있으면 협소주택을 지을 수 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소주택은 자투리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.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통상 3억에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, 때문에 최근에는 혹독한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이 대안책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협소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. 협소주택의 경우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4층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최대 9천만 원까지 2% 금리대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. 협소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